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22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주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성경에 통달한 젊은이가 위대한 스승을 만나 물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정독했지만 아직도 성숙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승이 되물었습니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젊은이는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꼼꼼히 세 번이나 정독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성경을 세 번이나 정독했다고? 그렇다면 자네는 성경이 자네를 몇 번이나 읽도록 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누구도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 전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계실 만한 곳에서 그분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실 만한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답을 찾고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건너뛰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어내도록 말을 건네도록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글자로만 읽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서울 대교구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